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책 공중근의 오쿠다 히데오가 쓴 책이고요. 이영미 씨가 옮겼고 은행나무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꽤 유명한 책이죠. 보니까 2005년도에 출간됐다고 나오네요. 벌써 15, 16년 전 책입니다만, 저는 사실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매하기 전에, 아, 이런 책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읽었나 보더라고요. 약간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또는 아주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그런 책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이 궁금했던 건, 몇달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정형돈 씨가 이 책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출연자가 출연해서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면서 아 나도 그 책을 읽었다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듣고 무슨 책이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형돈 씨가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다가 스스로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한동안 방송을 쉬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뭐 상당히 방송 분량도 적고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읽고 위로를 받은 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읽었고요. 사실 좀 지각 리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5, 16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일단 모두 다섯 편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장편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꺼운 분량은 아니거든요. 페이지 수로 따져도 300페이지가 약간 넘는 분량인데 그 다섯 편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각각 개별적인 전혀 다른 주인공의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한 편으로 묶을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좀 성향이 독특한 괴짜 의사가 한명 등장을 하고 그 의사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한 편의 책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었던 거겠죠. 이 다섯 편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이라부라고 하는 괴짜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묶어 나가는 거고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섯 편은 각각 이렇습니다. 먼저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무서워하는 야쿠자 그리고 매번 실패하는 공중군의를 타야 되는데 매번 실패하는 서커스 단원 그리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장인어른을 볼 때마다 그 장인어른의 머리에 씌워진 가발을 벗기고 싶어서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의사 그리고 제구력을 잃어버린 야구 선수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스토리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여류 작가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각자 자신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시작하게 되고 만난 의사가 이제 이라부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이 이라부라고 하는 의사는 약간 좀 통통하고 그리고 되게 천진난만하고 아무 걱정 없고 때로 좀 엽기적이기까지 한 그런 의사로 캐릭터가 잡혀 있고요. 그 사람만의 되게 독특한 자신만의 특유의 똘끼 넘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가볍고 유쾌하게 읽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그 다섯 환자들의 어떤 문제점, 고민 이런 부분들과 공감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정형돈 씨처럼 상당히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 이건 절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이런 이라부 같은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설령 만난다고 해도 이 소설에 등장한 환자들처럼 그 의사의 치료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왜 인기가 있을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을 울게 만들기까지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야, 황당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코웃음을 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피식하고 이제 실소가 터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쩌면 이 다섯 편의 이야기는 이 책의 작가인 오쿠다 히데오는 너무 진지하고 머리 아프게 세상을 살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소설로 풀어낸 작가의 진지하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은 그런 농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그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뭐 강박증, 뭐 스트레스 또는 뭐 무슨 공포증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는 크건 작건 누구나 다 어느 정도씩 겪고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이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혼자 살 때는 특히나 문 닫고 난 다음에 한참 가다가 문 제대로 잠겼나? 다시 돌아보고 이랬던 적도 있었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강박증을 누구나 다 겪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적 생각이 좀 났어요. 저는 그 어릴 적에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가끔 자다 말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갑자기 세상이 무한하게 작아 보이거나 아니 반대로 어마무시하게 거대해 보이는, 그러면서 이 불빛들, 하다못해 조그만한 백열등 불빛 하나마저도 되게 무서워서 덜러 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 발작의 끝 무렵이었더라고요. 제 어머니 표현에 의하자면 제가 자다 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유명을 지르면서 벌벌 떨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물수건으로 닦아도 주고 몸도 주물러 주고, 그러다 보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차츰차츰 가라앉으면 마지막에 제가 그런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그리고 이제 가라앉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했었느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해가 지고 나면 제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저를 혼내질 않으셨어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이러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활발하게 뭔가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래도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는, 신체적으로 좀 격해지는 그런 일을 해진 이후에도 하고 나면 그날 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차츰차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덜해 가다가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겪었던 게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고2 올라가는 겨울이었는지 고2 끝나고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지 그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때는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가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 집안에서는 뭐 물체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소음이 많지 않고, 또온 가족들이 제가 그러면 이제 저를 주위에서 케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덜한데, 길거리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위에선 차가 빵빵 지나가고 소음도 심각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상은 그동안 겪었던 것들, 제가 기억하는 그 상황으로만 놓고 보자면 가장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잡으려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땐 결국에는 교회도 못 가고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왔다가 교회도 못 가고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아주 가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거는 좀 상당히 예, 증상이 미약한 수준이어서 그냥 참고 견뎌만 했던, 예, 그런 좀 느낌이 납니다. 사실 요즘도 가끔 가다가 보면 막연하게 그때 그런 느낌들이 살짝 나는 그런 때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뭐 사는데 지장 없고 제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고 잠깐 지나가는 수준이어서 넘어가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어릴 적에는 꽤나 심각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70년대거든요. 제가 8학번이니까, 그러니까 79년도에 중학교 입학한 거고,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정말 많은 다른 느낌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또뭐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만일에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정신과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그 당시에 그냥 제가 겁쟁이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왜 이러지? 이러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놀랬던 게 뭐였냐면, 동생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그 모습들, 그런 증상들이 공황장애의 일종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제 여동생이 그 방송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공황장애나 뭐 문제점들로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어릴 적의 그 모습들이 떠올랐었대요. 지나던 말처럼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지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동생은 그냥 모르겠어요. 무심코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울컥했다고 그럴까요? 심정적으로 좀, 아,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시절이었고, 그게 결코 별거 아닌 게 아니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절에 제 모습이 중간중간 툭툭 떠오르더라고요. 이 다섯 명의 증상과 제 이야기 중에 어떤 게 가장 닮았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이라부라고 하는 의사가 현실에 있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라부라는 의사는 환자가 오면 일단 주사 한방 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주사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안 갔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영준 씨가 왜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책 공중근의 오쿠다 히데오가 쓰신 다섯 편의 이야기를 모은 장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